안녕하세요. 이상한놈입니다. 우주로 올라가는 로켓 뒷공무니에 슈퍼 울트라 G를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소개했는데요. 그 댓글에 반박하는 사람이 없고 엉뚱한 하자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조금 있었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링크해놓은 스페이스X 원본 영상을 가서 확인해보시고 아주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괴 생명체가 우주에 막 날아다녀요. 너무 신기했는데요. 이건 그때 보여드렸던 슈퍼G죠. 대기권에 10권이 있는데 무려 2,000도나 된다고 하는데 그 2,000도를 버티고 진공에서도 살아남는 슈퍼G였습니다. 우주복도 안 입고 있는데 말이죠. 댓글에서 이민이라고 하시는 분이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우주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설마 우주에 무슨 새가 있을까 하고 해당 구간을 찾아봤더니 새는 아닌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분들, 우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놓고 점입가경이라고 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거 뭐 나사 십단들이 만들어 올린 영상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반박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텐데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속이는 그 나쁜 사람들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기 모여서 환송하고 있는 사람들 모조리 일루미나티, 추악한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말고 꿈에서 깨어나세요. 우주가 없습니다. 우주가 있다면 저 속이는 나사의 저 못된 집단들이 왜 저런 조작질을 하고 있을까요? 일루미나티는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아주아주 리얼한 현실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꿈에서 깨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말 그대로 매트릭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깨어나세요.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에 길들여져 있어서 분간하기 힘들 텐데요. 사탄이 그만큼 간교하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성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서도 여러분들 삶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온 세상을 두루 돌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평평한 세상에서 그 끝 남극에 가게 되면 바로 거대한 하늘 도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극에 못 가도록 막고 있고 군대가 뺑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 남극에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들만의 착각입니다. 남극은 극히 일부 지역, 제한된 지역만 여러분들한테 길을 열어놓고 거기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극 가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먼저 외교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못 받으면 남극 못 가요. 그리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극에 가서 감시원들이 여러분들을 째려보면서 선 밖으로 절대 넘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합니다. 당연히 특별보호구역 같은 데는 아예 근처도 못 가게 만들고요. 이렇게 일반인들의 남극 여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병만이 남극 갔다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병만 씨도 지극히 제한된 부분만 다녀온 겁니다. 비싼 돈 내고 그들이 보여주는 아주 일부 지역만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통제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들, 이 영상에서 말도 안 되는 우주복도 입지 않은 저 지와 우주의 극한 상황에서, 진공의 상황에서 저렇게 공기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는 날벌레 설명 좀 해주세요. 우주가 없기 때문에 저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신나게 속이고 배를 잡고 웃고 있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분들, 진짜 깨어날 수만 있다면 쥐약이라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기분 나빠 마시고 빨리 둥근 지구의 소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이스X는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 우주는 없다.